안녕하세요. 제오술 전문가입니다. 오늘 미스터 블루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네, 간단 브리핑.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무료방 입장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미스터 블루 제가 세 번째, 이번 하면 세 번째 분석인데, 저희 비스타 파트너스 그 유튜브 채널에서 꼭 미스터 블루 검색해서 다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해드려야 돼서, 일단은 다 지우고, 예, 요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제가 미스터 블루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왔는데, 사실 이 종목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웹툰 쪽으로 해가지고, 섹터에서 다 같이 빠지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꽤 오랫동안, 예, 고통을 주는 종목이기도 해요. 위에서 잡으면요. 예, 그러나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삼중바닥이고요. 삼중바닥이고, 이 종목 특징이 한번 불 붙으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급등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 종목 설명하면서, 공매도 설명 드렸잖아요. 그죠? 공매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너무하다. 너무하다. 예, 기관이 너무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거래대금이 없는 날이었어요. 공매도가 26% 들어왔습니다. 공매도가 26% 들어왔는데, 공매도 대금은 2억 8,500원이에요. 2억 8,000원이니까 1,000원, 만원, 10만, 100만. 그죠? 2억 8,500만원입니다. 2억 8,500만원. 9월 4일이죠. 9월 4일날 거래대금 합니다. 자, 9월 4일, 예, 거래대금이 없는데 불구하고 얘가 3억 6천 정도, 예, 3억 6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3억 6천. 그러니까, 9월 4일날 보시면, 자, 요날이죠. 요날 거래대금이요. 10억 터졌습니다. 10억. 보이시나요? 거래대금이 10억. 10억 중에 26%가 공매도라서 약 3억 정도가 공매도예요. 근데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갔냐. 잠시만요. 여기 있다. 참. 9월 4일날, 예, 그래서, 요렇게. 9월 4일날, 기관이 약 3억 6천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게 공매도 물량이라는 거죠. 10억 중에 3억을 금융투자라는 곳에서, 예, 이 나쁜, 진짜, 거래대금 10억인데 3억의 공매도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처구니없이 여기 26% 공매도 비율이 잡혔죠. 하나 또 있어요. 두 개만 살펴보면 17% 공매도가 있는데 8월 14일이에요. 8월 14일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예요. 여기. 예, 여기인데 이것 또한 뭐야? 거래대금이 여긴 더 적어요. 5억 2천이에요. 5억 2천. 기억해 두세요. 5억 2,100만 원. 거래대금 진짜 없는 날이에요. 그죠? 5억 2천 터진 날인데 8월 14일 날요, 그 중에 1억이 공매도예요. 기관이 또 금융투자 여기서 좀 거래대금 5억 중에 1억이 공매도면 약 20% 아닙니까? 20%가 공매도잖아요? 예, 거래대금이 없는데 이렇게 공매도를 칠 수가 있나? 참 어이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4일 하고요. 9월 4일 어딨냐? 예, 여기 위쪽에 이렇게 선을 그었죠. 예, 매도를 했으니까 캔들의 상단 부분에 그리고 8월 14일 여기입니다. 여기 위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매도이니까 이거 아래로 눌렀던 힘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캔들 하단보다는 상단에 이렇게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요런 부분에서는 공매도가 작용을 했고 그리고 두선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박스권이 있는데 여기를 넘는 시도를 계속 하다가
요즘 보면은 거래 대금도 별로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 위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초입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매도 친 구간 위에 주가가 있어요. 그죠? 위에 주가가 있으면서 그래도 하루 변동폭이 7%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50억이에요. 예전보다는 상당히 양호해졌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는 9%, 14일날 9%, 그 다음에 11일날은 20%가량 상승을 고점을 찍었죠. 근데 윗꼬리가 계속 달리죠. 이 부분에서 또 공매도 물량 확인해야죠. 이 부분에서 또 공매도 물량이 나왔냐. 근데 뭐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예전처럼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9월 4일, 아니구나. 10월 부분. 그러니까 기관도 약간 지금 매수세로 돌아섰죠? 금액이 너무 작기는 한데 이 기관 중에 공매도 물량이 있지 않을까? 공매도 수량이 대금이 이제 몇백 수준으로 줄었으니까요. 자, 요런 부분 확인을 한다면, 아, 이제 얘네 공매도 이제 안 치는구나. 금융 투자 이놈들. 그러면, 아, 여기서는 이제, 눌렀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느냐. 이 1515원, 즉, 8월 14일, 여기 안으로 다시 주가가 내려오면 정말, 와, 재미없어집니다. 재미없어지는 거고, 재미없어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사실, 여기서 잡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상승하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데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미스터 블루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상승이 나온다면, 아, 얘 10월 초에 준비했던 종목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미스터 블루는. 아시겠죠? 신규 진입하실 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스터 블루가 막 여기서 막 윗꼬리가 없는 강한 상한가라든지 강한 양봉이 흐름이 나온다? 그럼 그때 잡아도 된단 말이에요. 자신 있잖아. 왜? 아, 나는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바닥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야, 그거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예? 어떤 사람 물릴까봐 못 들어가는 자리에 나는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요 종목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 발쭉 뻗고 편하게 잠 주무실 분들, 주식 초보자인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요런 URL 줄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에 체크를 하세요. 여러 가지 체크한 다음에 제출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연락처를 꼭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문자로 텔레그램 초대방 코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100% 무료입니다. 무료이니 안심하시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뭘 하느냐? 저희가 아침에 장전에 관심 종목을 드립니다. 오늘 보이시죠? 8시 43분, 42분, 뭐 55분 이렇게 마니커, FNG, 보락, 우리 기술 뭐 이렇게 세 종목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마니커, FNG. 네, 장 초반에 엄청 올랐습니다. 이 종목 거의 장 초반에 잡으셨으면 한10% 수익 낼수 있었고요. 우리 기술도 굉장히 여기서 장 초반에 잡으셨으면 한3% 내지 4% 정도. 그다음에 보락도 많이 올랐어요. 아까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슈팅 나와서 9%까지 상승하는 이런 기염을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각종 뉴스들 챙겨봐야 될 각종 뉴스들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인 업무 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다 챙겨드립니다. 오늘 읽어야 한뭐 뉴스 같은 것들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생활 편하게 하시면서 가끔씩 텔레그램방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여기 벌써 3,200명, 3,100명 정도 입장을 해 계십니다. 자, 100% 무료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어서 입장해 주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